와이구야. 집안으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집안으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람 기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져.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점집을 다니면 기운이 세다 소리가 많이 들어. 윗대에서 내가 몰라도 이렇게 비일었던 조상이 있고, 그거를 대우하고 살지도 않았고, 그 기운들을 전부 다 언니가 다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아는 소리를 자꾸 해삭고, 뭐, 보통 이렇게 뭐 점보러 가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지랄하고 있네 할 정도로 내가 까고 앉아 있는 거라, 마주 앉아 있는 거라. 니 암만 씨부리 봐라. 어? 내가 네 말을 믿나? 이러고 있는 판국이야, 언니가. 언니 마음속에. 내한테 자꾸 조상들이 왔다 갔다 이걸 하는 걸내 자신은 모르고 있으나, 언니는 많이 타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딱 들어오는데, 이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그전에 못 느꼈던 그 기운들이 확 들어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살아 계시지만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되게 잘 하셔야 될것 같다. 잘 챙기셔야 될것 같다. 소리가 나오고. 언니도 좀 종교를 가지고, 꼭. 나는 이런 데 와서 언니는 빌었으면 좋겠어. 내 가물을 조금 내려가야 되고, 뭐꼭 절에 가가지고 뭐 명상하고 있는다고 언니는 될게 아니고, 진짜 조금 놀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상 바람도, 조상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문살이 열려가지고, 아우겨. 언니, 이 귀에 막 이명도 들리고 안 해요. 삐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막, 내 정신 같지 않아요. 멍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언니. 그리고 이번 해운년이 그렇게 내한테 뭐썩잘 된다고 말이 안 나와. 뭘 그렇게 처져 있어, 기운이. 말을 하셔도 돼요. 말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 직장을 8월 말까지, 아니, 8월 말이 아니고 7월 말까지 하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접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나도 뭐 쉬니까 또 마음도,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쉬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좀 뭔가를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 시기에 썩 들어오는 게 일자리가 없고. 쓱 하니 확 들어온다 소리도 안 나오고, 언니야. 또 내가 내 직장을 찾아서 들어간들 옆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꾸 내를 가만히 두는 격이 아니에요. 언니를 옆에서 자꾸 조잘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한테 질리고. 맞아요. 많이 싸웠어요, 아무래도. 근데 또 내가 그냥 보고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지 박아도 지 박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이고 요염하게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언니는 여자여자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에는 무슨 장군이 들어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확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뭐 내한테 눈에 거슬리면 뭐한 소리 해야 되는 거라, 언니도. 그러니까 꼭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 가슴에 내가 아픔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기스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내가 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또눈 감아주고 넘겨도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구설이 되고, 싸움이 되고, 시비가 되고, 따라다녀요.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벽을 그렇게 높이 쌓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넘길 줄도 알아야 돼. 그 내가 틀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니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그런 거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직업을 가지면 더 좋고. 근데
물에 빠진 조상도 있나 봐. 어우 추워 씨. 더워 죽겠는데 지금 완전 물 안에 앉아 있는 거면 기록 그렇다 언니.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귀신들이 너무 많고 내한테 묻어든 귀신들도 너무 많고 나 그래서 언니가 정신이 혼미할 때도 되게 많다. 내 정신 아니고 건범증도 지금 막 있고 맞아. 귀신 바람이야 조상 바람이고. 그러니까 언니는 상갓집도 상갓집 그거 뭐 결혼식장 이런 데 있잖아. 경조사 이런 데도 이렇게 잘못 가버리면 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상갓집보다 결혼식장 이런 데가 더 귀신이 많대요. 뭐 제가 배우기로는. 근데 그런 데서 나도 모르게 묻어오거나 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서. 언니 술 좋아해요? 좋아해요. 술 먹고 그게 내가 술 먹는 게 내가 먹는 게 아닌 거야. 먹다 보면 그냥 계속 이게 만지가 돼야 되는 거지. 어? 맞아. 다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만큼 먹고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도 요까지 채워놨는데도 이게 내 정신으로 먹는 게 아닌 거라. 이게 이제 귀신들이 그때는 확 먹는 거라. 그러니까 다음날 되면 블랙아웃 돼 부는 거라. 그 내 정신으로 먹은 게 아닌 거라. 알겠죠 언니? 그래서 술을 조금 줄여 나가셔야 되겠다. 줄여 나가고 내 머리끝까지 지금 피가 안 돌거든. 그래서 머리를 조금 맑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조상바람 걷어내면서 엎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언니 좀 엎드려야 된다. 어떻게? 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내 인연 되는 선생님한테 가서 조금 바람 걷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니도 진짜 많이 빌어야 돼요. 언니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빌어줘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났어. 그 뭐 동생하고 손잡고 왔잖아. 언니예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손잡고 왔잖아. 그 참 집안에 그 집안 걱정을 뭐 언니가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속은 언니가 더 하고 있는 거야. 더 하고 있다고 나와. 그러니까 내려놔도 돼요. 내려놓고 내 건강도 조금 챙겨야 되고 언니는 언니대로 살고로 놔놓고 내 살길 찾아가라. 그게 안 답답하다. 돼요. 답답하다. 그게 안 되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도 깝깝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참 주변에 재작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도 안 좋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상담 치르고 이제 왔는데 이제 꿈에 나와가지고 그 옆에 분이 그 외삼촌 또 친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남자 있는데 할머니랑 와가지고 딱 꿈에 나왔는데 꿈에서 그냥 말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내가 보자마자 왜 그랬냐고 펑펑 우니까 괜찮다고 안아주고 가더라고. 약 많이 드시고 가셨다? 속도 많이 안 좋고 더할 것 같아 나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 그런 것도 있고 또 언니 아기가 또 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아까 내 언니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렸잖아. 막 자살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탄다니까 언니가. 내 정신에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술을 확 줄여야 돼요. 생각이 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해. 그 절대 그 자꾸 귀신이 자꾸 집을 짓는다니까 언니한테. 알겠죠? 나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조금 내가 언니 여기 엄청 안 답답하나? 답답할 때도 있죠. 막 소리 노래방 가서라도 막확 지르고 좀 사세요.
이 내 집안으로도 편치 않다 그러거든. 언니 집, 그러니까 언니 집안, 내 신은경 집안으로도 편치가 않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토할 것 같고 막 그렇다. 지금 엄마한테 엄마가 좀 많이 아프시잖아. 좀 잘 해드려요. 잘 아시겠죠? 진짜로 자기는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겠어. 콧바람 쐬고. 맞죠. 뭐 아무튼 잘해드려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입을 떼고 싶지는 않아요. 곱이 잘 넘기, 요번 년도 조금 곱이 잘 넘기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잘해드려. 그 힘을 복돋아 주고. 연애가 안 되니까 코로나 하여간 그건 그치. 코로나 이게 참 문제라니까. 그죠. 저는 그 아니 남편 또 하는 일이나 뭐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그 집 내가 아까 요 우리 신시 집으로도 편안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지금 언니 니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자꾸 이렇게 귀신의 집을 자꾸 쌓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바람을 조금 잠재우고 좀 닦아 나가다 보면 언니는 괜찮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누가 이렇게 막 폭발할 것처럼 있잖아요. 막 화가 엄청 가득 차가지고 계속 그러거든. 남자 아이 있어요? 남자 아이. 아들. 아들 있어요.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남자 아이인데 뭐가 뭐 터질 듯한 그런 막 있지. 아, 이 뭘 해야 되지? 팍 하고 터져야 되는데 몸 터지고 막 있거든. 화가 엄청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왜? 사춘기라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지한테 지만의 그런 지도 지만의 틀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틀을 자꾸 주변에서 깨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나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독여 줬으면 좋겠어. 얘 터지면은 엄마 감당 못 해요. 얘는 좀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돼서 길게 이렇게 뭐 꼭 나쁜 걸 얘기하기보다는 크게 될 아이인데 그걸 억눌러 보다 보니까 얘가 지가 표출을 못하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여기는 대주를 신경 쓰고 뭘 신경 쓰고가 아니라 엄마가 바로 서야 돼. 엄마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내 새끼를 윽박질러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다독거려 갖고 얘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끌어내서 하나씩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막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얘가 그러고 있으니까 지도 답답하고 터져 나갈 것 같이 그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애부터 이렇게 조금 풀어줘야 되겠어요. 풀어주고 엄마 진짜 어디 다니시는 데 있으면 좀 풀어내세요. 엄마 속에 내 정신 아니게 그렇게 살아가 지금 엄마가. 넋도 많이 놓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아시겠죠? 상무바람이 그러니까 상무바람이 이 저승사자들이 사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누구 하나라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기운들 그렇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어. 아빠도 아빠한테 아빠 운전하죠. 그 나중에 제가 비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조금 하시라고 하세요, 아빠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사고수가 되게 보이는데 크게 보여서 그거를 꼭 미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아.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뭐. 사장님!